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삼척의 어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이 사건의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경계가 이렇게 뚫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이후에 국방부나 이러한 발표가 사실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진실과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귀순 과정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삼척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바다가 뻥 뚫린 것에 대해서 아마 같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삼척 주민, 삼척 어민께서 찍으신 사진 한 장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영 숨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어민이 찍으신 그 사진 한 장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이러한 경계의 해제, 해체를의 진실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으신 어민을 비롯해서 삼척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그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신고해 주신 사진 찍어 주신 어민께 포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많은 말씀들 여기서 오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민들께서 보신 정말 그분들에 대한 소감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진상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전동진 사무장께서 그날 목격하고 경험한 걸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방 파재 쪽에서 사람들이 싸운 줄 알았어요. 싸운 줄 알았는데 딱 현장을 딱 보니까 갑자기 무칸배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한 10분에서 15분경 사이에 이제 폐형들도 막 오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한 거였어요. 혹시나 뭐 그걸 뭐 이용하려는 건 아니고 저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칸배를 못 봤는데 이렇게 보셨을 때 배가 네. 아주 깨끗하던가요? 배 안에 뭐 며칠씩이나 예, 있었던 배라면 뭐 음식 먹던 뭐 찌꺼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뭔가 뭐 찌꺼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제가 이제 실제로 확인했던 거는 그 옷창에 그물이 있었어요. 네. 그물.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낚시할 때 쓰는 실 있죠, 경심. 네. 그 그물이 있었는데 그 그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딱 그랬습니다. 이건 위장이다. 그냥 넣고 다니는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바다 일을 해보기 때문에 뭐 고개를 잡으면 어떤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그걸로 오징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오징어 잡을 수 있는 그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렇게. 뭐 잡았다고 하면 저도 그물로 고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진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사진이 언론에 나온 거죠. 이거 두 장이 언론에 났어요. 아니 제가 지금 포상을 추진해야 된다. 국민 영웅이래니까요. 네. 정말. 아니 사진이 없었으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완전 네. 무너진 게 밝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좀 이거는 많이 봐야 이게
자막 처리가 돼가지고 뿌려가지고 우린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개선장국이네.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고하러 온 것 같아요. 우리 들어왔다고. 대놓고 들어온 사람들이네요. 그분들은 대놓고 인직고 이럴 정도면 대놓고 들어온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 같으면은 이 레저 보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데 그 보드 자체가 사실 입이나 보드나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리가 떨어졌을 때 가깝게 있는 상황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확인이 안 돼요. 식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선박들이 나가면서 배를 봤대요. 뭐 몇을 게 있는데 낚시배인지 뭔지 분간을 잘 못하니까 그냥 조바로 나가는 중이었으니까 그걸 몰랐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낚시배의 레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바다에 나가면은 전부 다 보드판이에요. 낚시 그 이제 레저. 그리고 조금 전마선도 있고 사실 이렇게 닮은 배들도 있어요. 그 있는데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좀 아무리 세상에 레저를 즐기고 한다고 해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중 좀 다르게 어? 허가를 남하게 내주지 말고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국회 가서 정말 우리나라 안보 튼튼할 수 있도록 어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